야, 다시 써. 그러니까 근데. 야, 우리 그때 저기 할 때 이 차 아니었지? 이 마. 그때 이거 아, 있었냐? 이거. 그, 아, 이거는 안 보여. 아니, 너 이거 알아? 이거 백밀러? 봐. 미국, 아. 너 미국에 이런 거 있냐? 출발하면 이제 다 자동으로 닫기나 보구나 이게 또. 맞아. 세상 좋아졌어요. 좋아. 이제 끝내주는 게 이게 뭐가 있냐면 봐. 그냥 백밀러지. 네. 다시 세미네. 너 미국에 이런 거 있니? 와, 짱이지. 이거 안 보이지, 애들. 보기 싫은 사람 안 봐도 되잖아. 완전 깔끔하지. 죽이지 않냐? 대박. 나 이 차에서 이게 제일 마음에 들어. 아 맞다. 오늘 우리 라면, 홍합 라면. 근데 오늘은 이 홍합이라는 게 있어서. 그러니까, 근데요. 원래 이런 게 있다니까요. 밤 라면이 사실 우리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획기적이었고. 맞아. 근데. 홍합은 그냥 홍합으로 끓이면 되겠지라고 하니까 오히려 쉽게 생각했다가 오히려 밤보다 더 힘들 수가 있는 거예요. 나는 그냥 없어. 그냥 머리가 하얘. 그래서 그냥 오늘 홍합 넣고 라면 끓여 먹을 거야. 딱 홍합 색깔이잖아, 옷도. 아, 역시 진짜 형님 머릿속에는 진짜 농업인 분들을 위한 마음밖에 없는 것 같아요. 어제는 시금치색, 또 홍합 그 주민분들이 또 속상해할까 봐 오늘은 또 홍합색. 아, 내가 한 게 아니라 와이프가 얼마나 웃기냐면 그저께 야 내일 가야 돼라고 하니까 뭐니 재료가. 그래서, 아 진짜 컨셉 맞춰주시는구나. 진짜야. 그러니까 홍합하고 시금치 하니까 뭐가 더 중요하냐? 그래서 둘 다 중요하지 그러니까 두 개를 다 가져가야겠네 이 분이. 와 스타일리스트 해주세요. 와이프가 다 해주는 거야. 휴 진짜 많이 드시게 어떻게든 예. 연구하고. 아우 한 몇 초 하고 나니까 편하네. 왜 그냥 잡으면 배 따면 되는데. 그 진짜 선생님 오늘 오전에 기분 좋으신 거 보니까 오후에 갑자기 화 많이 내세요. 맞아. 내가 봤을 때 급변할 확률이 높아요.